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 상담의 허와 실입니다. 허와 실 하니까 뭔가 그 묵직한 아우라가 좀 느껴지시죠? 근데 실제 이 책의 3분의 2 정도는 올해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직을 퇴임을 하신 장성숙 교수님께서 바라본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적 요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의 현상들과 이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서로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풀어내셨고요. 또 그와 관련된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풀어내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심리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부터 지금의 심리학과 교수직을 퇴직하시기까지의 어떤 그 긴 여정,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심리학이나 이 상담학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이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할 때는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현실의 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분석부터 인지행동 뭐 등등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그 박사 과정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또 상담 경력도 정말 어마어마하신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던 어느 날 정말 만남의 축복,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한국적 심리 상담인 현실 역동 상담이 태동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쭉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책의 3분의 2 정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실제 이 제목과 관련된 허와실. 허와실보다는 현재 이 한국 상담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나누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상담계의 현실을 이 책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한국 상담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짜낼 고름이 있으면 이제 얼른 짜내고 새살을 돋게 만들자라는 그런 의도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심리학이 굉장히 관심 분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리 상담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와 동시에 학교들도 그 이 전공 과목을 우후죽순으로 정말 많이 개설하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엄청 많이 받기 시작했죠. 학교뿐 아니라 학회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온갖 자격증이 남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참고로 상담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두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이 두 자격증 중에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더 이제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학회의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더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담 전공자들이 범람을 하게 되었고 공급은 늘었는데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문 상담 전문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그런 기관들은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수요도 공급에 비해서는 아직은 작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파일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상담자들의 어떤 질적인 성장밖에 없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상담자들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상담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건 알고 못한다기보다는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아시죠? 상담 계통으로 이렇게 흘러들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다고 보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치유라든지 개인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담자로서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역전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내담자들의 필요도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고 있는데 많은 상담자들이 너무 고전적인 이론에 아직 너무 고착이 되어서 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외에도 자신이 소속된 어떤 상담 기관의 성격과 그 상담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처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감각에 있어서 상담자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처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고집을 하지 말고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읽으신다면은 현재 한국에서의 상담자의 길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또한 현재의 한국 심리 상담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왔고 또 얼만큼 발전을 했고 또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를 걸어오신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이야기가 평소에는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일반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상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분별력을 좀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직 상담사가 상담자가 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은 상담자로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책을 쓰신 장성숙 교수님께서는 이 현재 한국의 심리 상담계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이 상담만이 가지는 이 심리 상담만이 가지는 굉장히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현실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쓴소리를 감당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상담계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서 멘토의 역할을 대신을 해서 앞으로 이 길을 가게 될 후학들에게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